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요. 좌파명리학 강좌에 대한 안내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해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고 그 저희 방송으로 좌파명리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강좌에 대해서는 또 거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은 2013년 12월에 벙커원 특강으로 그 강원의 좌파명리라는 오프라인 강좌가 개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1, 2, 3가 진행되었고 현재 네 번째 시즌이 8월 23일 개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시즌의 기초반이. 네. 그래서 현장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강좌는 물론 동영상으로 제작되고요. 온라인 강좌는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벙커원 멤버십 12개월 수강권이나 강좌별 수강권을 구입하셔서 인강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유료입니다. 저 궁금한 거인데 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안 돼요. 예. 저도 이거 들으면서 벙커 멤버십 가입을 했거든요. 예. 근데 가입한 이래로 몇 달째 지금 임시 홈페이지라고 뜨고 있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아니 너무 좀 긴 거 아닌가? 내가 그래도 돈 주고 쓰는 사람인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어 갖고 예. 좀 향후 계획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는 뭐 항상 이런 의견이 오면은 뭐 그러면 참고 써라 라는 말들을 드리긴 하는데요. 사실 속마음은 항상 죄송하고요. 현재 새 홈페이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새로운 홈페이지가 오픈될 예정이에요. 올해 11월인가요? 예, 아, 올해 11월입니다. 올해 11월. 되게 예리하시네요. 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그 시즌 3번 기초반 강좌 수강권 80일도 들을 수 있더라고요. 예. 근데 12개월 그 벙커원 쭉 다 들을 수 있는 그 프리패스 있잖아요. 예.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가격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이 저의 이 맨으로 캐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예. 하시겠습니까? 야, 항상 묻는 입장이다가. 모르시니까 되게 당혹스러운데. 수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원래는 올해 6월쯤에 새 홈페이지가 오픈되고 막 이런저런 기능들을 업그레이드해서 벙커 멤버십 가입비가 현재보다 좀 더 인상될 예정이었습니다. 헌데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인상이 안 됐거든요. 그 덕분에 현재까지는 아직은 멤버십 가입비가 특가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80일 동안 기초반만 듣는 강좌 수강권을 신청을 하지 마시고 12개월 동안 그동안 쌓여있는 모든 강좌와 가입기간 동안 올라오는 모든 신규 강좌를 무제한으로 들으실 수 있는 멤버십을 가입하면은 더 특혜인 거죠. 뭐야 지금 이 좌파명리를 미개상품으로 해가지고 네. 벙커원 모든 멤버십을 끊게 만드는 이런 간악한 기도가 왠지 느껴지는데 글쎄요, 그게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아 그게 이 에이스의 숙명이라는 건데요. 네. 야구에서 투수가 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네. 아, 참 우리 선생님 꽃이라도 받으셔야 되는데. 뭐 말씀 쭉 들어보니 어쨌든 단과로 수강하는 것보다 종합반으로 수강하는 쪽이 훨씬 이득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벙커 멤버십을 가입하시면은 더 이득이다. 그러면 이게 좀 싸게 다 들을 수 있다. 예. 요거 말고 다른 혜택은 좀 더 없나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연속으로 진행되는 유료 강좌는 그 강연 당일에 촬영해서 4일에서 10일 안에 보통 이렇게 매주 업로드가 되는데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업로드 즉시 시청이 가능하지만 강좌 단위 수강권 판매는 해당 강의가 완강이 되어야만 묶어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아, 완강이 되어야만? 예. 그럼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제 4기 기초반이 8월 말에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11월쯤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단과로 딱 그 과목만 끊는 분들은 11월이 되어야만 그걸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정확합니다. 예. 이해도가 막 네. 장난 아니에요. 제가 상관이 발간해갖고 상관이 발달한 사실. 말 넘은 김에 얘기하자면요. 8월 23일부터 오프라인 그 네. 시즌 4 4기반 기초반 강의가 시작하고 그 전날인 8월 22일부터는 3기반의 세미나반 임 세미나반의 임상반 강의가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벙커 홈페이지에 자세히 또 소개되어 있으니 오프라인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 부분 이렇게 잘라서 왜 붙여야겠어요.
너무 설명이 완벽하게 된 것 같아서. 돈 좀 나옵니까, 그럼 저도? 아, 예. 감사합니다. 매번 나올 수도 있어요. 아유, 영광입니다. 예, 또 이 에피소드를 놓치는 분들은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벙커 멤버십을 꼭 가입해야 되겠어! 라고 결심하신 분들은 가입하실 때 가입 경로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라디오 자파명리라고 이렇게 꼭 남겨주시면은 대부분 아마 그러시겠지만 저희 방송을 제작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작비가 좀 더 집행되고 좀 더 이제 저 위에 그 한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털이 많으신 분? 아, 그분이 되게 무신경한데 이 정도로 벙커 멤버십을 가입하는데 폭발적으로 영향을 준다면은 그분도 아마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라는 죽겠다. 아, 예.